ကိုရှိရှိတော့မှာပေါ့ဘယ်အဖိုးလေအဖိုးရဲ့ပြီးအဖိုးရှင်အကြောင်းလားဟုတ်ကိုအရင်အရင်တော့ကအဖိုးတို့မိမှာဘယ်တပါအောင်ဆုံးတယ်အဲ့ဒီတိုင်မိမှာမင်းသားလေးတပါရှိပြီအဲ့ဒီမင်းသားလေးမှာအရန်ထူးဆန်းနေအစွမ်းတစ်ခုရှိတယ်မင်းသားလေးရေမောလိုက်တိုင်းကောင်းငင်မောကနေပြီးတော့မိုးတွေရွာချလာ미얀마 중서부 일레호수의 아침이 밝았다. 해발 900m 고산지대에 자리 잡은 광활한 호수. 이곳에 이제 곧 어제와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호숫가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호수에는 배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발로 노를 젓는 인따족 어부들의 대. 배도 사람도 한껏 치장을 했다. 그들이 향하는 곳, 호수의 남쪽 마을. 배와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드는 이곳에 파웅도우 사원이 있다. 매년 9월이면 열리는 일레호수 최대 축제. 오늘이 바로 파웅도우 축제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 그것은 파웅도우 사원에서 출발하는 축제의 행렬이다. 부처님께 바칠 음식과 꽃도 모두 준비됐다. 음악과 춤이 흥을 북돋우고 기다림의 순간들은 점점 달아오른다. 마침내 사원의 황금 용선이 파웅도우를 떠나면 일레호수 전 지역에서 선발된 수백 척의 배들이 그 뒤를 따른다. 금빛 새의 모습으로 장식된 사원의 배는 화려하기 그지없다. 이 배는 축제가 계속되는 한 달여간 호수 연변의 마을들을 두루 순방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용선이 곧 움직이는 파웅도우 사원인 셈이다. 어? 응? 这个位放了，打个羊毛来。哈哈，我拉回陪你吧，米粒拉嘛不？农历初一里，铺路要摇动嘛。你那个当拉一下，米粒慢慢摇不啦？ 황금 용선이 도착하는 마을에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나와 배를 기다린다. 평소 사원까지 쉽게 갈 수 없었던 호숫가 주변 주민들에겐 이때야말로 파웅도우 부처님을 참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배에서 내려지는 비정형의 황금 덩어리.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파운도우 사원의 불상들인 것이다. 불상을 모신 행렬은 마을의 사원으로 이동한다. 사원 깊은 곳에 모셔져 있던 부처님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대중에게 공개되는 의례가 파운도우 축제의 핵심이다. 이 신비로운 부처님들은 대체 어디서 오신 것일까? 그 기원은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버강 왕조의 알라옹시 투왕은 영토 순례를 하던 중이었다. 말레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왕은 다섯 개의 귀한 불상들을 얻게 되었다. 크기는 고작 5cm. 손가락 두 마디 길이밖에 안 되는 작은 불상들이었다. 영토 순례에서 돌아온 왕은 이 희귀한 불상들을 한 사원에 안치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들은 불상을 소중하게 모실 것을 다짐하고 매년 이 부처님들이 오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축제를 열게 되었으니 그 사원이 바로 파운도우였다. 사원에 모셔진 후 수많은 참배객들이 불상에 금박을 입히기 시작했다. 그러다 40여 년 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축제 중 거친 폭우로 불상을 모시고 가던 배가 전복된 것이다. 사람들이 호수 및 수초를 헤치고 가라앉은 불상 네 기를 찾아냈지만 한 기는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파운도우 사원 북쪽 5km 지점. 부처님 한 분을 여기서 잃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사원으로 돌아와 보니 사원 앞 물가에 수초로 뒤덮인 불상 한 기가 스스로 돌아와 있었다는 것이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때부터 축제 용선에 부처님 다섯 분을 모두 모시지 않고 사원에 한 분을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일로 파운도우 사원은 더 유명해져서 미얀마 각지에서 수많은 참배객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이 붙인 금박으로 불상은 급속도로 원형을 잃어갔다. 여봐라, 농. 포! 응? 노래 여봐라, 뽀뽀. 파운도우 불상뿐만이 아니다. 미얀마의 무수한 불탑들은 그 안과 밖이 엄청난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다. 미얀마 국토에 펼쳐져 있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다.
그들은 대체 왜 이런 황금의 탑을 쌓는 것일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미얀마. 이 땅에는 약 5천년 전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하여 기원전 3세기경에는 여러 종족들이 각 지역에서 작은 왕국을 이루기 시작했다. 15세기 미얀마 남부의 왕이었던 담마제디는 자신의 영토에 여러 개의 비석을 남겼는데 그 속에서 자신이 통치하던 지역을 수완나붐이라 말하고 있다. 수완나붐이 황금의 땅이라는 뜻이다. 이 이름은 기원전 2세기경부터 고대 기록들에 나타난다. 이 땅에서 실제 황금이 얼마나 생산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미얀마 땅에서 발굴된 고대 유물들 가운데 수많은 황금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립박물관에서 황금 유물 전시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비비시리고 민간으로 비시로 코가래 민간으로 비시리고 휴일신에 비롯하비 정매 일어나리네 시체타라 펴바래 민간으로 비시리고 아카나리 마미마메누에 동비바래 쉐브리 누비냐 레야리야 마루묘리의 루네무 센다 미마라고 뼈다니바래. 미얀마의 황금 유물은 그 양과 질에서 실로 압도적이다. 존귀한 신분의 선조들은 이런 호화로움을 일상에서 누렸던 것이다. 황금으로 빚어낸 섬세한 조각품들. 이 유물들은 고대 미얀마 왕국의 부강함과 삶의 풍요로움을 능히 짐작케 한다. 사원을 대대적으로 금으로 장식하게 된 것은 왕궁에서 금을 사용한 때보다 훨씬 후대의 일이다. 그러나 미얀마에 전해 내려오는 황금의 전설은 늘 아득한 고대로부터 시작한다. 포로네냐마 슝웨이라나 비시리 야미아레 에이테가마 포로네냐 루미우마예 담부 시종네 ကိုယ်စရာကောင်းဆုံးလို့စဉ်းစားရတယ်ရနာတော့မှရှိတယ်အဲ့ဒါဗာလဲဘို့ဘို့ဘထမဆုံးရနာနဲ့တန်တာကြီးကတော့လွန်ခဲ့တဲ့နှစ်ပေါင်း2500ကျော်မြတ်စွာဘုရားတက်ရှိခြင်းရှာရှိစဉ်ကစခဲ့တာအဲဒီတော့ကဥက္ကလာလို့ခေါ်တဲ့ဖိုးတို့မြန်မာနိုင်ငံရဲ့ဒေသတစ်ခုမှာတပုတ်တန်နဲ့ပလိကာဆို전설은 이렇게 전한다. 타푸샤와 발리카 형제는 인도와 미얀마 땅을 오가며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인도 땅에 온 형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두 형제는 부처님께 꿀떡을 보시하고 부처님 머리카락 8개를 얻는다. 부처님의 머리카락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었다. 형제는 그 신성한 머리카락을 가져와 왕에게 바쳤다. 왕이 상자를 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미얀마 연대기는 그 순간을 이렇게 전한다. 땅이 갈라지고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메루산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였다. 보석이 비처럼 쏟아져 사람들의 무릎까지 찼고 계절이 아닌데도 히말라야의 나무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왕은 백성들이 예불을 드릴 수 있도록 언덕에 탑을 세워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셨다. 이후 몇 세기에 걸쳐 왕들은 탑의 증축을 거듭했고 18세기 들어서 마침내 탑은 현재의 높이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미얀마가 첫 번째 국가적 보물로 꼽는 쇠다곤 사원이다. 첫 번째 보물 쇠다곤 사원은 과거 오쿨라라 불리웠던 땅. 오랫동안 몬족의 근거지였으며 얼마 전까지 미얀마의 수도였던 도시 양곤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미얀마에서 가장 큰 사원답게 쇠다곤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경내에는 주탑을 중심으로 100개가 넘는 부소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전각과 불상들이 안치되어 있다. 무엇보다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 거대한 황금빛 주탑이다. 탑의 둘레가 426m, 높이는 100m에 이른다. 쇠다곤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변모해왔고 지금도 쇠다곤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미얀마인들 뿐만 아니라 성지 순례를 하는 전 세계 불교 신자들과 관광객들까지 연간 1,5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끊임없이 쇠다곤을 장식해 온 것이다. 미얀마의 역대 왕들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사원을 위해 다투어 큰 재물을 헌납했다. 마하티 사다 종이라 불리는 이 종도 그중 하나다. 높이 2.6m, 지름 3.34m, 무게가 42톤이나 나가는 대종. 대종의 걸쇠 부분에는 화려하고 정교한 조각을 올려 종의 위엄을 한층 드높였다. 뱀의 왕이라는 전설의 동물 나가상이다. 이 거대한 종은 19세기 타라와디 왕이 주조하여 헌납한 것이다. 타라와디 왕의 아들인 민돈 왕은 영국 점령 치하에서도 탑의 꼭대기를 장식하는 티를 헌납했다. 불탑의 맨 꼭대기를 이루는 우산 모양의 장식을 티라고 부르는데 7층으로 이루어진 쇠다곤 티는 호화롭기 그지없다. 황금판을 붙인 몸체에는 금과 은과 온갖 다양한 보석을 치장했다. 풍향계와 깃봉에는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았고 7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한 개로 정점을 장식했다. 이 모든 헌납물들의 바탕은 황금으로 이루어졌다. 쇠다곤 경내를 온통 뒤덮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진짜 금이다. 대체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이처럼 거대한 사원의 구석구석에 황금을 입히기 시작했을까? 쇠다곤 사원 동쪽 계단에 있는 비석에 그 단서가 있다.
여기엔 미얀마 최초의 여왕 신소부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 비문에 따르면 신소부 여왕은 15세기 그의 통치기에 쇠다군 불탑을 증축하고 처음으로 탑에 금을 입혔다고 한다. 이것이 불탑에 금을 입힌 최초의 기록이다. 금을 다루어 온 역사가 넓고 깊은 만큼 금을 다루는 기술은 미얀마의 중요한 전통이다. 금칠, 조립, 조각, 금실자수, 세공, 줄세공 등 금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이 발달해왔다. 사원의 불상이나 장식, 일상의 생활용품이나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오늘날까지 이들은 선조의 옛 솜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금을 두들겨 얇은 금박으로 만드는 금박 산업은 끊임없는 수요로 번성하고 있다. 만드는 방식도 옛 방식 그대로를 고수한다. 순금을 종이처럼 얇게 만드는 것은 기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톱만한 금덩어리를 사람의 손으로 수천 번 두들겨 편 것을 사람의 손으로 또 일정하게 잘라내야 하는 철저하게 수공업적인 공정.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종이에 붙이면 비로소 금박 제품이 완성된다. 이 금박 제품은 미얀마 최고 인기 상품이다. 사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을에 금박 가게가 있고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내고 금박을 산다. 아득한 과거, 신소부 여왕이 그랬듯이 오늘날의 미얀마인들에게도 사원에 금을 입히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무수한 불탑과 사원 건축물, 크고 작은 불상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다투어 금을 바치고 있다. 그들에게 금박을 붙이는 행위는 곧 기도의 행위다.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오늘의 쇠다곤을 만들어냈다. 이곳에서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금빛으로 쌓이고 쌓여 마침내 지상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 사원을 이룩한 것이다. 미얀마의 아침은 특별하다. 새벽 5시. 사원의 승려들은 길을 나선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하루 일과의 시작. 탁발의 길이다. 길가에 나와 있던 마을 사람들이 승려들의 공양 그릇에 음식을 담아준다. 승려들의 아침 공양을 위해 일찍부터 일어나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다. 무한한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물건과 마음을 베푸는 행위. 불교에서는 이를 보시라 한다. 미얀마에서 보시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 속에 살아있는 전통이며 일상의 생활이다.
숙녀들의 집중 수행 기간인 안거가 끝나는 즈음. 음력 9월 15일 이후 한 달간 미얀마는 전국이 온통 들썩거린다. 가사불사 기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부리다빈이라 불리는 막대기에 사원에 필요한 온갖 살림살이를 내놓는다. 원래는 승려들에게 의복을 보시하던 풍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부리다빈에 주렁주렁 매달리는 온갖 물품들은 실로 만물상을 방불케 한다. 마을은 마을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온 정성을 다 쏟아 각각의 부리다빈을 만들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 또한 축제처럼 흥겹다. 보시한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커다란 기쁨이다. 미얀마인들에게 그것은 자신의 공덕을 쌓는 일이기 때문이다. မြတ်စွာဘုရားရှင်ကိုတော့မြတ်ကြီးရသွားချက်သားအနန္တဆိုရင်မိတ်ပြီးတော့အကြောင်းလေးဟောခဲ့တယ်ပေါ့နော်တရိစ္ဆာန်တွေကိုလူလို့ရှိရင်ဘဝတရားချမ်းသာတယ်ပေါ့နော်ဒီလမရှိတဲ့လူတွေကိုလူတမ်းမယ်ဆိုရင်ဘဝတထောင်ပေါ့နော်တဏှာဝေဆင်းရမှာထွက်လန်းကိုရှာတဲ့တန်ခေါတော်တွေကိုလာလူမယ်ဆိုရင်ပေါ့နော်လူဝဲဖြစ်ဖြစ်နတ်ပဲဖြစ်ဖြစ်ပြမဝဲဖြစ်ဖြစ်ပေါ့နော်တစုံတစ်ယောက်သ
관계라고. 미얀마의 모든 사원은 사람들의 보시로 유지되고 있다. 밥 한 끼의 공양에서부터 사원 곳곳의 황금 장식에 이르기까지 보시 아닌 것이 없을 정도다. 보시를 한 사람들의 이름은 사원의 구석구석에 남겨져 전승된다. 회랑의 기둥 하나하나마다 다 다른 이름들이 있다. 이들이 믿었던 것은 부처와 사원과 승려에게 행하는 보시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 돌아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모든 공덕 가운데서도 최고의 공덕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 바로 황금이었다. 쉬소라, 러가마, 루리에, 미야드노, 땅무타레, 따뚜르미오, 자라나다미오, 웹쉐바레, 루리에, 쉬고, 루라, 땅다, 미야노, 자라바베, 다소예, 쉬고, 바자홍루, 시리부토리고, 깔루, 우사하르달레소라, 미미로예, 쉬보마, 땅메데, 러바고, 선호비로, 아다고, 선호비로, 야사피아딩, 고로미아지에, 소마, 땅, 루다나, 뷰자라, 쉐바레, 러가마, 몸야데, 루소라, 미미로예, 땅무, 시소, 땅무, 타동, 야, 12세기 알라옹시트 왕은 황금으로 장식된 쇠구지 사원을 세우면서 비석에 기원문을 남겼다. 그 글에서 보시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미얀마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엿볼 수 있다. 파고다를 세우는 공덕을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브라마나 위대한 신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왕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모든 미얀마인의 소망이었다. 왕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천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소망은 에야와디 강의 흐름처럼 긴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욕망의 고리를 끊어야 생로병사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황금은 그렇게 윤회의 강을 건너고 싶은 사람들이 불전에 바치던 최고의 곡물이었다. 다정으로 포로 나이가 루리가 배드무수 쉬고 깔루자래요. 해
Dazon, do you hear now, Pale? Do you hear an agaro? Don't down we rega. Near Mare, jokes on me, take care of my city.공덕을 쌓으려는 순례의 발길은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양곤에서 210km, 미얀마 남부 짜익토산을 오르는 길은 굽이굽이 험난하기 짝이 없다. 짜익토를 오르려면 어떤 차편으로 오더라도 어떤 귀한 신분이라 해도 산 아래에서 모두 이 산악 트럭으로 갈아타야만 한다. 가파르고 험한 길이라 일반 차량으로는 오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단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18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는다. 해발 1100m, 안개와 구름에 가린 짜익토산 정상에 그들이 간절히 보고자 하는 신비로운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1000년 전, 몬주의 북부, 깊고 깊은 산 속에 한 왕국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이 숲속에 나갔다가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수행자를 만나게 되었다. 수행자는 자신의 상투 안에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시고 있었는데 왕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 머리카락을 기꺼이 내주겠다고 했다. 제 머리와 똑같은 바위를 찾아 그 위에 제 상투 모양 탑을 짓고 부처님 머리카락을 안치해 주십시오. 왕은 그때부터 바위를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왕은 정령들의 도움으로 바닷속에 있던 바위를 찾아냈다. 이 바위를 배에 싣고 짜익토산까지 운반했다. 바위를 산 정상 낭떠러지에 세우고 수행자가 말한 대로 그 위에 탑을 세워 부처님 머리카락을 안치했다. 그리고 그 전설은 황금빛 불탑으로 실재하고 있다. 미얀마인들이 마음의 성지라 일컫는 짜이티오 불탑. 높이 8m, 둘레 24m. 낭떠러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바위는 그 전체가 불탑이다. 사람들은 짜이티오 바위가 굴러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부처님의 이적으로 믿는다. พระยาจะลงเนาะแท้มาพระยาศีลสันโนตรงสุทาปนาท่าได้สิเดถ้าจองดิพระยาเนี่ยตึกตะกูจีดาหมုံไนนี่แหละอะหยายตึกเลยเงินนี่แหละคณะคณะหลุดปูเลยだแม้ดิจอกลงเนี่ยดิอสงพระลีมามูลณีทามาเป็ดเป็นเนี่ยตีนี่ล่ะพระยาเนี่ยตะกูจีหมู่จอกဖြစ်တာပေါ့ พระยาศีลสันโนตรงสุทาปนาท่าได้สิเดถ้าจองดิพระยาเนี่ยตึกตะกูจีดาหมုံไนนี่แหละอะหยายตึกเลยเงินนี่แหละคณะคณะหลุดปูเลยだแม้ดิจอกลงเนี่ยดิอสงพระลีมามูลณีทามาเป็ดเป็นเนี่ยตีนี่ล่ะพระยาเนี่ยตะกูจีหมู่จอกဖြစ်တာပေါ့ . 그리고 순례자들은 자신의 정성을 다해 바위에 금을 붙인다. 몇 세기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친 정성으로 이 거대한 바위 전체가 황금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다. 짜익티오를 찾는 순례자 중에는 여자들도 많다. 그러나 여자들은 정작 신성한 바위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자들이 바치는 금박은 승려들이 대신 바위에 붙여준다. 정성에는 남녀가 없다. 보시의 가치에는 남녀가 없다. 부처가 되는 길에는 남녀가 없다.
그토록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한입에 황금을 바치는 사람들. 그들은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힘든 길을 달려온 그만큼 그 정성은 더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에. 就那批皮肤不松，有弄啊，弄得多脚木，弄这么的，这么的皮肤的，别人的也跟身上的皮肤那么样，这也是农牧业习惯也的，刚就穿那样，我也要比较那个的吧。皮肤嘛，过去都那，我给你嘛，不就是那，咱就买去。啊，啥么？哎，奥尼罗，西瓜一批，这确定干。嗯，就那不嘛，奥尼罗西瓜一两块钱，这样不行。 米粒，哪里弄米粒来？咱培养新面猪长的呀，伯伯。米粒呀，老贵。米粒，哦，培养新面猪，白萝卜上面来说，面不啦？嗯，培养新面猪呀，俺们猪还没来，伯伯。哎，米粒满里有多少？培养新得到天下新鲜的面猪啊，白萝卜上面来说啦，米粒多呀嘞。 만달레이 마하무니 사원의 새벽. 새벽 4시 30분 사원은 부산하다. 마하무니 사원의 하루는 부처님의 세안식으로 시작한다. 이곳에 모셔진 불상은 마치 살아있는 부처님인데 아침마다 이렇게 세수를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하무니 불상을 살아있는 부처님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얼굴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배알하듯 세안식을 참관하는 자세도 경건하기 이를 데 없다. 바로 이 불상이 미얀마가 세 번째로 꼽는 보물, 마하무니 불상이다. 미얀마 왕국의 마지막 수도였던 만달레이. 에야와디 강변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왕국 후기의 중요한 불교 중심지로 수많은 승려들의 본고장이다. 도시 남쪽에 마하무니 사원. 산스크리트어로 마하는 위대하다, 무니는 석가모니를 뜻하는 것이니 마하무니는 위대한 부처님의 사원이라는 뜻이다. 이곳에서는 미얀마의 다른 사원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청동으로 만든 이 이국적인 조각상들은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 시기의 유물들이다. 청동상들은 이 사원의 본존불 마하무니 불상과 함께 먼 곳에서 옮겨져 왔다. 이들의 원적지는 미얀마의 서남쪽 라카인 지역. 전설은 옛날 옛적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직 세상에 계실 때부터 시작한다. 어느 날 부처님은 500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라카인 왕국을 방문한다. 라카인 왕이 부처의 설법을 듣고자 소원했기 때문이었다. 설법을 들은 왕은 깊은 감명을 받아 불법에 귀의했다. 이윽고 부처님이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은 부처님과 똑같은 형상의 청동상을 만들게 했다. 석가모니가 떠난 뒤에도 계속 예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높이 4m, 무게 6톤에 이르는 대불상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다. 1784년, 당시 보도파야의 왕세자 우보는 라카인 사원에 있던 청동상들과 함께 이 불상을 만달레이로 옮겨간다. 미얀마의 서남쪽 연안에서 중부의 만달레이까지 실로 머나먼 길이었다. 마침내 도착한 불상은 새로 건설된 사원에 봉안되었다. 그리고 수백 년. 청동상이었던 마하무니 불상은 점차 그 모습을 잃어갔다. 무수한 사람들이 바친 금으로 마하무니 불상의 얼굴 아래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금으로 뒤덮이게 되었다. 불상을 뒤덮은 금의 두께는 평균 15cm. 울퉁불퉁해진 표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은 오랜 시간의 흔적이다. 마하무니 사원을 찾는 사람들은 연간 300만 명. 미얀마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찾아온다. 마하무니 불상은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불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에게 이 불상은 오늘도 살아계신 부처님의 얼굴이다. 이 불상은 일레호스의 축제는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소년의 마을에 파웅도 용선이 들어오는 날이다. 선착장에서는 일찍부터 용선을 영접하기 위한 축하 공연이 벌어지고 있다. 마을에서 고르고 골라 뽑힌 가장 예쁘고 기량이 뛰어난 무용수들이다. 한 해 단 한 번 마을을 찾아오시는 파웅도우 부처님을 뵙는 날. 기다림도 오히려 흥겨운 시간이다. 이윽고 황금 용선이 마을 앞 수로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처님을 뵈려는 소망 하나로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 그들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다. 바로 온 거야. 들어 참비. 내마시레타이다알롱에아투메타레아당고지송자레바레딜랑아네디고라다나야자레바야라푸친로아웨이라야라팔레모비카티메파콩레자오드메찔레시데엔덴야오드메찔어바야푸야데드메라팔레강강월로 배에서 내린 불상들은 헤야유야마 사원으로 옮겨진다. 네 분의 부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이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원으로 몰려들어 공양물을 바친다. 파웅도우 부처님의 모습을 친견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복락을 쌓는 것. 그들의 믿음은 뜨겁고 깊다. 소년의 가족도 파웅도우 부처님을 뵈려고 왔다. 어디서나 그렇듯 많은 사람들이 불상에 금을 붙인다. 그런 모습이 이제는 소년에게도 낯설지가 않다. 소년도 오늘 그 대열에 하나가 된다.
금잎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 소녀는 생애 처음 해보는 일이다. 그러나 비로소 이 순간 소녀는 선조들과 하나가 된다. 아득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부처님께 금을 입혀온 그 무수한 미얀마인들 속에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축제가 끝나는 계절, 일레 호숫가 마을에는 일상이 돌아왔다. 파웅도 용선이 떠난 마을 앞 호수는 다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도 축제의 전과 후는 다르다. 한 해의 축제가 지날 때마다 아이들은 한 뼘씩 자란다. 소년도 이제 황금빛의 의미를 안다. 금빛은 미얀마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처음에는 한 종족이 마음을 모아 건설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과 함께 여러 종족들의 마음이 그 위에 더해졌다. 뷰족의 금잎, 몬족의 금잎, 라카인족, 샨족, 버마족의 금잎이 다 함께 섞여 모든 미얀마인을 하나로 묶어내는 금빛이 되었다. 그 마음들이 온 나라의 사원과 수많은 불탑과 불상들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래서 미얀마는 지상을 수놓는 가장 아름다운 황금 불탑의 나라가 되었다.